선생님네 남편 쪽이 이 씨잖아요. 근데 이씨 집안에 내가 박씨 할머니다 이러고 따라 드시는 분이 계세요. 근데 이 할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내가 이제는 내 자손 거두러 왔다 이러시거든요. 근데 대주님이 어디 보면 지금 살아 계시죠. 아, 있어. 근데 이상하게도 상문의 바람이 자꾸만 따라 드는 형국이에요, 이 집안에. 그러면 그 본인이 그렇다는 네. 얘기예요? 그 주변이 그런 게 아니라? 주변도 있을 수가 있죠, 이 아, 집안 이게 주변이. 이씨 집안 주변은 그게 현세 뭐 어머니 아버님이 다 돌아가셨기 때문에 좀잘 모르겠고, 그렇게 그건 따지면 본인이죠. 본인이 제일 연령적으로 제일 높죠. 근데 이 운이 그렇게 따라 드는지라, 어디 보면 상문의 바람이 따라 드는지라, 이 집안이 조금은 바짝바짝 말라갈 수가 있어요. 그렇다 보니, 나도 나지만, 내 본인도 본이지만, 내 주위에 여파가 있을 수 있다. 제가 처음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본인한테 이러한 상문의 기운이 따라 드는데, 내가 대주고, 아빠고, 가장이다 보니까, 우리 집안 전체에 어떻게 보면 운이 말라가는 형국이에요. 그러다 보니, 작년, 재작년 수위부터 해서, 어떻게 보면 이 집안이 크게 흉한 것도 흉한 거겠지만, 크게 길한 게 없어요. 어떻게 보면 어머니도 맞아요. 신고생이 굉장히 많으셨을 거고, 네. 사람 풍파가 굉장히 많으셨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 대주님의 운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내 기주, 내 부인분도 그러시고, 내 스라의 자손분들까지, 어떻게 보면 조금은 환란이 따른 형국이라고 해요. 그렇다 보니까 선생님도 사람 때문에 심적인 고생이 많으세요. 내가 금전 또한 이상하게도 내 수중에 분명히 들어오는 것처럼 보이기는 하지만 호로록 다 날아가는 형국.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집안이 원래 부가 없던 집안은 아닐 거라 그래요. 근데 이부 또한 자꾸만 줄어들고 있는 형국이라 그래요. 근데 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지금 첫째 자손이요. 뭐 하고 있어요? 큰아이 네. 공부하고 있어요, 아직. 둘다 공부하고 있어요. 근데 큰아이 같은 경우는 형식은 내가 공부한다 할수 있겠지만 왜 7렐레 8렐레죠? 그렇지 않는데. 아니요, 7렐레 8렐레예요. 결과가 없어요. 몇 결과가 년째? 없어요? 몇 년째가 아니라 지금 큰아이 같은 경우는 공부를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지금 잘하고 있어요. 근데 그 결과가 없어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네. 공부한다는 형식은 하고 있어요, 큰아이가. 근데 어떻게 보면 현재 대한민국이라는 사회가 공부만 한다고 해서 내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큰아이가 지금 공부의 목적은 있겠다 치지만 이 목적이 본인이 어느 정도 그래도 유지가 되면서 이게 돼야 되는데 뭔가 완공이 안 됐지만 계속 설계도만 커져요. 좀 그런 거못 느끼셨어요? 지금 외국에 있는 상황이라서 그렇게 뭐 자세하게 일거수일투족을 알 수는 없는데, 나름 그냥 여기서도 뭐 좋은 자기가 가고자 하는 대학을 나와서 미국에서도 아이비리그를 갔으니까 그래도 어쨌든 공부는 열심히 한 편이고, 지금 현재도 공부를 하고 있는데, 엄마된 입장에서는 나이도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 나이로 29살이 돼 그죠. 있단 말이에요. 결혼도 걱정이 되고 여러 가지가 걱정이 돼요. 근데 본인은 내가 여기까지 와서 공부를 마무리를 잘 지어야지 그냥 이런 얘기만 하고 이러니까, 그것도 본인이 자기 자신의 관리를 잘 했기 때문에 뭐 크게 뭐라고 근데 나무랄 일이 제가 없어요. 염려스러운 건 그거예요. 이 아이가 공부에 대해서 꾸준히 해나가기 전에 제가 보는 입장에서 칠렐레 팔렐레라고 말씀을 네네, 드리는 게 그러면 뭐냐면 본인이 지금 나이가 이제 29이에요. 네. 근데 이 아이가 사회에 이제 또 나가야 되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충분히. 왜 공부만 해서 내가 똑똑하고 똑똑한 사람이 집안에만 있다고 해서 성공하는 건 아니잖아요. 네네. 이 아이가 이 지식을 좀 펼쳐야 되는 일이 있는데 펼쳐야 되는 것 또한 맞고요. 근데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사회성이라든가 본인이 뭔가 일처리 능력이라든가 뭐라든가 부모님 입장에서는 금지옥이 내 자식이 맞아요. 근데 다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 칠렐레 팔렐레라 그래요. 그러다 보니 이 아이가 지금 외국에 있어요. 어머니가 일거수일투족 관리는 못한다 하시지만 이 아이를 어머니가 조금 돌봐주실 필요성은 있어요. 왜냐면 이 아이가 사회에 나갔을 때 사회성이라는 거 있잖아요. 사람으로 인한 그러한 스트레스라든가 뭐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높을 수가 있어요. 왜냐? 타인은 나 이해 못해. 나는 분명히 이러고 싶은데 왜 주위에서 막지? 나는 분명히 이거 내가 아는 일이야. 내가 나서야 돼. 근데 그렇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사회생활이라는 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아이가 조금 아직은 어린 아이와도 같아요. 그래서 어머니가 그거를 좀 잘 돌봐주셔야 된다 그래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아이가 크게 고생을 하고 살지는 않았어요. 잠시만요. 근데 공부를 하는 게 고생이었다면 고생이었겠지만 이 아이가 뭔가 완공이 될 만도 한데 자꾸만 그 꿈이 너무 커져요. 저는 어머니가 좀 깊게 관여를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결혼은 어떤가요? 아직은 안 들어요. 안 들어요? 네. 아, 그 결론 좀 늦게 가는 운인가? 네. 왜냐면 본인의 만족도가 아직까지도 승이 안 차요, 본인이. 그게 문제라면 문제예요. 그런 거는 아마 좀 이해가 가긴 해요. 저희 어저께 그 말을 계속 애들로 표현을 한 거예요. 근데 부모님들은 보통 오시면 그래요. 내 자식 이상해요? 그러면 아닌데요? 내 눈에 완벽한데요? 그거는 내 새끼니까. 근데 어머니 막말로 지금 대한민국 사회에서 29인데 공부하고 있어? 할 수는 있어요. 지금 박사과정이라 가고 그러니까 있어서. 할 수는 있어요. 네. 근데 박사 학위만 딴다고 해서 돈 벌어요? 박사 학위만 딴다 해서 성공한 거예요? 내가 펼쳐야지, 내가 사람들 앞에서 뽐내야지 성공하는 거예요. 저 이러신 분들 되게 많이 봤어요. 제가 어떻게 잘 그거를 옆에서 이 아이를 지도력이 어머니가 될까요? 멈춰줄 때는 멈춰주셔야 돼요. 그 말이 뭐냐? 너가 공부를 여기까지 했지만 이걸 토대로 한번 일을 해봐라. 뭐를 해봐라. 사회에 좀 나가봐라. 왜냐하면 제가 하나 염려스러운 게 그거예요. 이렇게 내가 너무 똑똑해졌어. 특히나 여자 자손이잖아요. 내가 눈이 너무 높아져요. 그러다 보니 혼인 또한 힘들어져요. 제가 이런 분들 많이 봤다 그랬잖아요. 저도 강남에 내로남하시는 손님들 엄청 많아요. 재벌급들 엄청 많아요. 근데 그분들 자손들 유학 기본이에요, 어머니. 아이비리그, 하버드 기본이에요. 근데 그런 분들 시집가기 더 힘들어요. 왜? 차라리 정략 결혼을 시키면 시켰지 더 힘들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웬만한 사람이 승이 안 차요. 하다못해 영어를 해도 액센트 하나 틀리면은 그거 갖고 흠을 잡아요. 뭔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이분들이 나중에 뭐 회사를 물려받고 뭐를 했어. 근데 이상하게 와르르 무너져요. 왜냐? 고생을 안 해봤으니까. 그리고 또 하나, 편하게 살았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저렇게 내가 생각하는 게 타인과는 조금 달라요. 이 사람이 왜 이렇게 힘든지 공감이라는 걸 못해요. 쉽게 예를 들어 드리면 옛날에 프랑스의 귀족이 그랬잖아요. 밀가루가 없어요. 다들 굶어요. 빵 먹을 게 없어요. 그럼 캥 먹으면 되잖아. 이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엄마 자식, 엄마 딸 공부 잘하고 똑똑한 거 알아요. 근데 다만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인간적인 내가 가장 기초적인 거를 엄마가 옆에서 조금만 인지를 시켜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혼인의 기운은 서른 넘어와서 들어요. 그리고 지금 당장은 내가 뭐 사람을 만나요, 뭐를 해요? 뭐 연애한다는 소리 들으셨어요? 별로 그렇게 뭐 오래 연애를 누구랑 지속적으로 하고 이런 게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저는 연애를 했다 소리가 안 나와요. 그래요. 왜냐하면 요즘 말로 치면 그냥 잠깐 알아가고 마는 거. 잠깐 알아가고 마는 거. 그걸 요즘 말로 치면 썸을 탄다 그러거든요. 저도 이제 그런 거는 권했죠. 너무 남자를 몰라도 안될것 같아서 제발 연애를 한 네다섯 번, 서너 번은 해봐라. 승이 안 차요. 내가 이 사람을 연애라는 게 그렇잖아요. 너와 내가 서로를 귀하게 여겨줘야 되고 서로 상부상조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서로 이해를 해주고 맞춰주는 거잖아요. 아니면 정말 호구 같은 사람 물어서 내가 갑질하고 살든가. 근데 호구 같은 사람을 내가 물기에는 내 옆에 이 사람이 쓰는 게 창피해요. 근데 내가 그렇다고 해서 정말 위대한 사람이 나타나서 내가 정말 이 사람한테 감동을 해가지고 내가 낮출 수 있어? 그런 사람을 지금 나이대에 동등한 연배에 그 사람을 만나기에는 또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머니가 그 이별 사유가 이별 규칙이 뭔지 그걸 좀 들어보시고 어머니가 인생의 선배로서 엄마라기보다도 인생의 선배로서 조언을 해주실 때에는 내가 현실에 맞게끔 조언을 좀 해주세요. 그렇다고 해서 눈을 낮추라 소리는 안 나와요. 왜눈 낮출 바에는 결혼 안 하는 게 나아. 근데 다만 본인이 사람을 만날 때 있어서 그러한 면모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게 정답이 될 수도 있어요. 연애를 길게 못해요? 뭐를 길게 못해요? 제가 했던 말이 틀렸다면은 지금쯤 길게 이루어졌겠죠.
근데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첫째 자손이 그러한 면모가 조금 힘들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면모는 어머니가 조금은 돌봐주셨으면 좋겠다 그러세요. 그리고 둘째 같은 경우는요, 이 아이는요, 근데 좀 첫째랑은 좀 다른 삶을 살아야 돼요. 이 아이는 지금 뭐 하고 있죠? 걔도 지금 현재 공부를 하고 있어요. 어떤세요, 걔는? 이 아이는 근데 첫째랑은 달라요. 어떤 점이 다른가요? 눈이 높지는 않아요. 근데 또 하나는 본인이 어느 정도 지금 만족감이 서려 있어야 될 때예요. 근데 공부를 더 한다고 지금 현재 그냥 석사과정 하고 있어요. 하나요? 석사과정, 뭐, 공부도 공부인데, 사실 연령대로 봐도 이제 한국 나이로 27이 되면 거의 뭐 성인이고 다 컸는데, 끼고 있어서 그런지 아직 너무 그뭐 어리다고 봐야 되나, 세상 물정을 너무 모른다고 해야 되나, 그런 부분이 있고, 좀. 그래서 내가 어머니, 이게 뭐 카메라 앞이어서 제가 어머니한테 뭐 말을 가려하는 거는 없어요. 근데 다만 이 아이는 아까 제가 그랬듯이 첫째랑 좀 다르게 살아야 돼요 어떻게 이랬잖아요. 다르게 살아야 이 된다는 아이는 거예요? 공부를 그냥 지금 굉장히 위에 따라서 하는 거예요. 언니 따라서. 모든 게 언니한테 포커스가 맞춰져 네. 그렇다 보니 내 언니가 하니까 나도 해야지. 있어요. 이 아이는 어머니 일찍이 자기의 기량을 발산을 해야 되는 사주예요. 기량이 뭐가 있나요? 이 아이는 어머니 할줄 아는 게 지금 하나도 없어요. 어렸을 때는 모든 걸다 잘했어요. 근데 진짜. 지금은 할줄 아는 게 하나도 아, 없어요.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 아이를 어머니가 빨리 정신을 차리게 만들어 주셔야 돼요. 어머니가 쓴소리를 하든 너 근데 공부를 뭐를 하니? 공부해서 네가 할게 뭐니? 왜냐하면 아직까지도 아이가 소녀 같아요. 꿈 많은 소녀, 꿈만 꾸는 소녀. 근데 이 아이가 23, 24 기점이라 그래요. 지금부터 한 4년 전이 되겠죠? 그죠? 4년 전, 5년 전. 그때까지는 아이가 열심히 살았어요. 근데 그냥 4, 5년 세월을 지금 내가 그냥, 아, 집안에서 부모님이 공부한다니까 이렇게 해주네? 언니를 보니까 그러네? 어떻게 얘는 도대체 할수 있는 게 없다고 하시는 말씀이 지금은 할줄 아는 게 아예 없어요. 뭐 어떻게 안내를 해줘야 될까요? 지금이라도 어머니가 정신을 차리게끔 만들어 주셔야 돼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너가 도대체 무슨 공부를 하는 거니? 너가 공부를 해서 너가 이룰 목적이 뭐니? 근데 가장 조심하셔야 될 부분은 언니를 말 끝에 비추시면 안 돼요. 언니는 그래도 가서 지금 박사학위 하고 있지 않니? 뭐 했잖아. 그럼 나도 박사할래. 또 이게 돼버려요, 이 아이는. 근데 이 아이의 사주를 보면 이 아이는 차라리 이과적인 머리가 좀 있던 아이예요. 그거 느끼셨어요? 옛날에 저도 이제 한두 번 봤다 그랬잖아요. 그런 얘기를 말씀해 주신 거, 선생님들 말씀하시는 거 들은 것 같아요. 무당들 말 말고요. 현실에 내 딸을 봤을 때. 현실에서, 그렇게 뭐 그쪽으로 좀, 그쪽이 능력이 좀 우월하다 하는 거는 별로 못 느꼈어요. 그죠? 근데 이 아이는 그나마 이과적인 머리가 있던 아이예요. 근데 언니가 지금 무슨 공부를 하고 있죠? 그래서 나 저기 찍고 있다니까 예능이에요. 근데 이 아이가 어떻게 보면 언니가 그렇게 하는 걸 보고 그쪽으로만 자꾸만 틀어요, 본인이. 글로 갔다가 원래 글로 같이 시켰어요. 그러다가 대학에서 갈라졌죠. 대학에서. 근데 이 아이는 이명 보고 싶단 말안 해요. 이명? 임용. 이명? 네. 그런 얘기는 안 해요. 제가 봤을 땐 공무원의 체질이 아닌 것 같거든요. 저는 남을 가르쳤으면 좋겠어요, 아, 이잘 가르쳐요. 그래서 임용을 좀 봤으면 좋겠어요. 그런 게 있어요. 네. 근데, 아니면 어디에 그냥 학교 선생님이 되든가, 아니면 차라리 자기가 개인 공부방을 운영을 하든가. 그러니까 남한테 이렇게 어떤 뭐 자기가 알고 있는 걸 주입을 시키는 거는 굉장히 뛰어나요. 제가 봐도. 저는 그게 이 아이가 제일 잘하는 거라 그래요?
본인이 뭐 경찰이나 뭐 이런 걸 했어야 자기 사주에 맞는 거라고 또 그렇게 얘기를 해요. 공무원도 어머니 여러 개 있잖아요. 문과가 있고 무과가 있고 이 아이는 문과의 공무원은 아니에요. 무과는 아니에요. 문과로 와야 돼요. 그래요. 남을 가르치고 사는 게 제일 속편할 거예요, 이 아이는. 그래서 어머니가 차라리 지금 당장 뭐 공부를 하고 뭐 하고 뭐 어머니가 그냥 톡 까놓고 현실적으로 말씀을 네. 드릴게요. 경제적인 여건이 되시면 계속 가르치셔도 돼요. 아, 힘들죠. 왜 그런가 하면 지금까지 그렇게 음악을 밀었다는 거는 노후 대비를 못하고 그렇죠. 그 부분만 교육만 신경을 썼다는 얘기죠. 결론은 그렇게 뭐 재벌도 아닌 집안에서 일반 평범한 가정에서 그렇게 그냥 학업적인 애들 진로만 신경을 써서 했던 거죠. 근데 둘째 같은 경우에는 남을 가르치라 하는 사주고 또 한편으로는 그게 제일 적성에 잘 맞아요. 그래서 어머니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이를 좀 밀어주셨으면 좋겠어요.